이 차량은 2003년 라세티 오토 차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형이고요. 이 구형은 그릴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세 개가 따로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형은 그릴이 일자로 쭉 일자로 하나, 둘, 셋, 세 갈래가 되어 있는데 한번 아, 라세티가 아까 전에 있었는데 가져가 버렸네요. 라세티가 있었는데 그 라세티가 있었다면 좋은 비교 대상이 됐을 건데 잠시만요. 아,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아, 역시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이거 뭐 얘는 아니죠, 사실. 이렇게 이게 신형입니다. 라세티는 다른 걸로 다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그릴만 보시면 돼요. 일자로 돼 있는 게 신형. 딱 봐도 지금 뭔가 있어 보이죠? 신형 다 보이고. 자, 잠시만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3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구형. 아, 이제 아시겠죠? 보통 라세티는 2003년 후반인가? 2004년 정도에 신구형이 바뀌고요. 지금 아까 그 봤던 그게 신형이고, 이거는 구형 차량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먼저 볼게요. 뭐, 범퍼. 뭐, 그거 외에는, 가짜 스포일러. 그 다음에 뭐, 쉐보레 마크가 특이하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휀다 부식,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범퍼. 스크래치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범퍼. 결정적으로 이 보네트가 좀 이상하죠. 닫히지가 않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범퍼 그리고 뭐 잔잔한 스크래치들은 괜찮다 볼 수 있고요. 가짜 스포일러 같아요. 그리고 뒤에 범퍼 약간의 스크래치, 그리고 뒤에 휀다이 부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범퍼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 자, 그 정도가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서부터 2003년 라세티 구형 오토매틱 차량 저랑 같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이쪽에서부터 봐야죠. 오른손 잡이 때 왼손으로 왼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범퍼에 미세하게 이렇게 크랙이 가 있는 거는 왜 이렇게 가 있냐면은 이쪽으로 쿵 살짝 어떤 충격이 한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변형이 되면서 이렇게 일자로 금이 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미세하게 스크래치 있죠.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여기도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색깔이 좀 좋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스크래치 난 부분을 차주분이 어떤 도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칠하셨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색이 됐어요. 약간 노란색으로, 그렇죠? 누리끼리한 색으로 변색이 돼가지고 그 모양새가 그닥 보기 좋지는 않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실제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본네트 범퍼 일단 그런 상태고요. 본네트 딱 보시는 바와 같이 다치지가 않아요. 이 친구에겐 결함이 있어가지고 다치지 않는 것을 제 기사분한테 잘 부탁을 드려가지고 기사님께 제발 본네트 좀 꽉 잡고 오세요. 왜냐면 본네트가 제대로 차대와 일체감 없이 거치가 안 되면은 바람에 의해 가지고 주행 중에 주행풍 때문에 이게 확 뒤집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예전에 했었고요. 초창기에 차량을 보고서 딱깍 소리가 나게 잠궈야 되는데 그 딱깍 소리가 나지 않고 그냥 오는 바람에 본네트가 주행폭에 꺾여가지고 여기가 다 접혔었어요. 여기도 이만큼 접히고 저기도 이만큼 접혀가지고 아,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런 경험이 제가 손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무조건 본네트 관련된 안전은 내가 지킨다 해가지고 항상 꽉 닫거나 혹은 이렇게 다치지 않는 상태면, 얘는 지금 다치지가 않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기사분께 제가 부탁을 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철사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다 고정을 해가지고 아주 잘 가져오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무래도 다치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에 아마 이 거는 걸쇠 부분이 뭐 고장이 났겠죠. 본네트 철사로 지지함과 동시에 이제 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이쪽 차대와 핸다에다가 라이트에 부착을 했는데 사실 이 테이프는 별 효과는 없었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 철사가 많은 큰 힘을 보탰다 그렇게 보여지는 형상입니다. 자, 전면부 보네트 광택은 없고요. 본연의 광택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사라진 게 언제 사라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광택이 나지 않아요. 좋지는 않다. 그리고 원래 대우마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쉐보레 마크를 이용해 가지고 한층 더 럭셔리하게 차량을 만들어 놓은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 유리 깔끔하고요. 파손이나 어디 금이 간 흔적은 볼 수가 없어요. 자, 조수석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뭐 이런 것들 잔잔한 것들은 뭐 광택 작업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충분히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랑은 별 상관이 없는데 바로 보이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격이 감가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식은 자연적인 부식이 아니고요, 어떤 충격에 의해서 도장면이 떨어지면서 그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된 아주 자연스러운 부식입니다. 이 도장이 떨어진다는 것은 여기에 어떤 보호해줄 수 있는, 사파는 보호해줄 수 없는, 보호해줄 수 있는 가드가 없다는 상태죠. 그렇다면 공기와 부딪히면 산화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식이 발생되는 거죠. 정말 이 차량 자체가 원래 부식이 많은 차량이라고 한다면 이 밑에 스텝 부분, 이런 스텝 부분 혹은 이 밑에 언더 부분에도 부식이 자욱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깔끔하죠? 자, 깔끔하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상태예요. 잠시만요, 녹음이 다 이게. 녹음이 되네. 다행이네요. 깜짝 놀랐네. 자, 여기 이렇게 미세하게 또 부식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뭐 군데군데 물을 좀 세게 연 거죠, 차종께서. 세게 여시면서 어떤 벽에 부딪히면서 도장이 파이면서 역시 같은 형태의 부식이 발생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살짝 아쉽죠. 빨리 수리를 했으면은 감가되지 않을 부분인데 이런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양새가 그닥 보기는 좋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뭐 이런 데도 약간 미세하게 마찬가지고요. 자, 뒤에 범퍼 굉장히 깔끔하고요, 미세하게 스크래치 이렇게 있는 것들, 고연식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제가 매집하는 기준에 한해서죠. 매집하는 기준에 한해서 저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미세하게 쿵 박아가지고 닦아올게요. 쿵 박아가지고 플라스틱이 변형되면서 이렇게 도장이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예요. 괜찮아요. 자, 후면부도 마찬가지로 쉐보레 마이크를 이용해가지고 차량을 럭셔리하게 만들었고요. 이 스포일러가 오리지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체감은 있어요. 라인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일체감은 있는데, 아, 이거 오리지널인가? 잠깐만요. 오리지널 같기도 하고요, 갑자기. 아니, 라세티가 근데 스포일러가 달려 있었나? 저 솔직히 라세티 스포일러는 처음 봅니다, 제가. 처음 봐요. 근데 일체감이 왜 이렇게 일체감이 느껴지지? 경계면 이 굴곡, 이 굴곡 하단부를 해가지고 쭉 라인을 타고 간 이 형세가 마치 오리지널 순정 같은 느낌을 너무 강하게 줍니다. 아, 순정 같지는 않은데 희한하네. 어차피 뭐 전문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답을 주시겠죠. 자, 클럽 라세티라고 동호회 활동을 한 차량임을 볼 수가 있고요. 클럽 라세티.com이라고 이쁘게 적혀 있네요. 자, 동호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이 차량을 운행했다는 증거겠죠. 많은 활동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쪽 운전석보다는 비교적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온전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오리지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동호회 활동을 하시면서 거기 다이하는 목록 중에 뭐 이런 것들 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매그너스 대우니까 매그너스 방향지시등을 띄어서 붙였을 수도 있고, 뭐 예전에 뭐 레간자, 저도 동호회 활동할 때 레간자에다가 그 뭐 붙였더라, 저 오피로스 거였나? 그랜저 거였나? 뭐 그런 거 방향지시등 막 붙이고 막 그랬었어요. 여기 대로도 막 까맣게 하고, 지금은 제게 좀 부끄러운 행동이긴 한데, 그 당시만 해도 여기 무광 까만색으로 칠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여기 사이드 에어댐이랑.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 나중에 안 게, 여기 이렇게 까맣게 대로등, 이게 대로등이라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대로등 까맣게 칠해놓으면 이게 검사가 안 돼요. 내가 동호회에서 사기당한 게, 그 동호회 분이 제 거랑, 아, 공짜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바꿔준다를, 아싸, 땡잡았다고 바꿨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검사가 안 되는, 그런 대로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 이 동호회 활동을 해도 참 세상이 무섭구나. 내가 알지 않으면, 나에게 지식이 없으면 세상이 전쟁터고 지옥이구나. 알아야겠다. 무조건 알아서 배우고, 내가 몸소 스스로 느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좀 뭐라 그랬지, 좀 영리하게 행동을 좀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자, 차주분께서 이 신비의 메모리 카드죠, 4기가 요즘에는 이제 잘 사용을 못하는 4기가 메모리 시트를 저 뒤에다 투척하고 가셨고요. 아마 버린 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좀 약간 특이하게 크롬으로 붙여놓으셨는데 여기가 다 광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극심한 혐오감을 주는 상태로 변해버렸어요. 극혐이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혐 상태로 변해버려가지고 실제로 보면 되게 좋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좀 그래요. 자, 하부부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부부식 괜찮아요. 살짝 여기 어떤 무슨 작업을 하는 적이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고요. 자, 하부 부식이 전혀 없죠. 부식이 없고 아주 말끔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고, 미세하게 하단부에 스텝에 쭉 일자로 가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바이오한테 좀, 이걸 제가 안 보여줬어요. 사실 이 저 부분을 안 보여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바이오랑 지금 씨름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 저것 때문에 그냥 한참 싸웠어요. 이게 처음에 구입할 당시에 솔직하게 사진을 다 보여주거나 바이오 보여주거나 같이 조율을 하면 그 과정에서 서로 다 이해할 부분 이해하고 가격을 맞춰가는데, 뜬금포로 도착해가지고 차가 바이오가 봤던 사진이랑 틀리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서로 가격을 내고 하게, 바이오가 가격을 빼게 되고 저놈을 화를 내게 되고 안 팔게 되고 또 팔라 그러고, 아, 그 신경전이 엄청납니다. 신경전을 떠나서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에너지 소모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정밀하게 사진을 좀 보내주셔야만 제가 바이오랑 싸우지 않는다, 그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티커 닦아볼게요. 안 닦으면 안 나와요. 자, 닦아보니까 원래 오리지널 스티커가 이렇게 있죠. 아주 말끔하게 약 15년 전에 붙어있던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각종 오염물질 슬러지로 인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본 겁니다. 정말 깨끗하죠? 자, 오리지널 보네트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순간이고요. 볼트에 탈부착 흔적을 볼게요. 볼트는 탈부착의 흔적이 약간 지금은 현재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있는 것 같고, 이제 반대편을 자세히 볼게요. 탈부착 흔적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게 어이없는 거는 지금 이 볼트 있잖아요. 이건 오리지널 순정 볼트가 아닙니다. 이 뒤에 있는 볼트도 이거 오리지널 순정 볼트가 아니에요. 예. 제가 아무리 라세트를 건성건성 보고 아무리 보고 잊어버린다고 해도 지금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이 볼트는 출고 때 라세트 볼트가 아니에요. 지금 네 개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얘는 이 뭐 탈거함에 있어서 이제 정밀하게 제대로 붙여놓은 부분도 없고요. 그냥 건성건성 작업하시는 분이 대충 붙였다,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본네트는 오리지널이긴 하지만 어떤 충격에 의해서 본네트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탈부착은 됐구나,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현다 굉장히 강한 힘으로 탈부착한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나사선이 망가지고 나사선 위에 도색들이 다 벗겨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깜짝이 자꾸 나오니까 닦을게요. 자, 여기도 양옆에, 나사 양옆에 하얀색 도료가 다 벗겨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한 힘으로 나사를 풀렀던 증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나사선에 여기 막 도색이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벗겨지는 거죠. 상처가 이미 한번 나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사선이 다 벗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나사선이 다 벗겨졌고요. 여기도 탈부착, 얘도 탈부착, 얘도 탈부착. 자, 그렇다면 안에 인사이드 판을 한번 봐야겠는데요. 지금 밤이라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 대신 전판을 한번 볼게요. 전판을 어떤 망치의 두드림이나 수리의 흔적은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망치로 두드려서 막 펴내고 수리하는 흔적은 없어요. 또 이런 전판은 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사이에 용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계면, 이쪽 휀다와 이 전판의 경계면, 뭐 이런 부분들 망치로 다 펴내고 용접을 하는데 다행히 그런 자국은 없어요. 이쪽도 한번 볼게요. 이쪽 경계면들 안쪽 혹은 이런 면들 어떤 망치의 두드림이나 용접하는 흔적이 전혀 없죠. 그렇다면 이 전판넬은 전판넬까지는 사고가 없었구나. 전판넬은 오리지널 출고 때 그대로구나, 그런 걸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단순히 본네트, 휀다, 휀다만 갈린 아주 말끔한 차량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샤시를 한번 닦아보면 적혀있죠. 3K870625 3K870625 3K232 2003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2003년 라세티 상태가 막 좋진 않기 때문에 좋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자, 휠하우스 실리콘이 굉장히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예전에 대우의 실력이었습니다. 자, 실리콘을 진짜 거대하게 정말 많이 뿌려놨어요. 그죠? 사실 이렇게 뿌려야 돼요. 실리콘은 이게 실리콘의 정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뿌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부식도 안 나고 깔끔하다고요. 이 다 연결 부위거든요. 이 실리콘을 발라놓는 부분들이 괜히 뭐 이런데 생뚱맞게 발라놓는 게 아니라 이 쇠와 쇠의 경계면, 용접한 용접 부위에 거의 이런 식으로 실리콘을 발라놓습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죄송합니다. 보통 부식에 취약하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실리콘을 발라놓는데, 예전에 대우는 정말 무식할 정도로 많이 발라놨네요. 그죠? 요즘 차량은 좀 틀립니다. 근데 사실 저렇게 발라놔야지. 이렇게 발라 보기도 좋고, 보기 살짝 민망해도
어우, 야, 이 튼튼함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아유, 아주 덕지덕지 그냥 덕지덕지 상태네요. 자, 보네트 닫고요. 자, 트렁크 좀 열어서 사고 유무를 한번 보기 전에 전화는 일단 받지 말고 진행을 할게요. 자, 뒤에 트렁크 버튼이 트렁크 버튼이 여기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동그랗게 예쁘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자, 뒤에 홈이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사고는 없어 보이고요. 원래 대우의 실리콘은 원래 이런 식으로 쌓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반대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실리콘을 마치 쏜 듯한 안 쏜 듯한 그런 엉성함으로 이렇게 실리콘을 바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실리콘은 왜 여기는 없지? 원래 이만큼이 저 반대는 더 있는데 여기 또 이만큼이 없네요. 그죠? 실리콘이 뭔가 이상하다. 어떤 망치의 두드림이나 흔적도 여기 살짝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데 옆장을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는 또 깔끔해요. 여기는 원래 본연의 휀다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아, 이 옛날 대우차들은 보기가 애매한 게 좀 약간 건성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정확히 차량을 보기 위해서는 옆에를 또 뜯어봐야 되겠다. 깨끗하죠? 스팟 자국 다 있고, 여기 뭐 약간 미세하게 스팟 자국 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동글동글동글. 이 정도면 난 무사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뜯어오지 않을게요. 이 정도면 무사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실리콘은 원래 출고 때 뭐가 안 싸져 있던지 아니면 어떤 판금이나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쪽 핸다에 없어진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정확히 원인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성능과는 상관없는 그런 실리콘임을 직감적으로 그냥 느끼는 거죠. 자, 밑에 백판넬도 정말 이 실리콘을 덕지덕지 싸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와, 정말 두껍게 쌓았죠? 정말 두껍게. 요즘에 현대기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실리콘 양입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 실리콘 발라놓은 양이면은 현대기아 한 네 대분은 나와요. 아, 정말 정밀하게 덕지덕지 잘 붙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덕분에 몽키 스패너를 하나 주셨네요. 몽키 스패너가 작동이 안 되네. 부식이 나가지고요. 자, 일단은 혹시 뭐 작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망치로 몇 대 맞으면 또 작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챙겨볼게요. 여기는 뭐 고급 매트, 해변가에 한 아리따운 여성이 야자수 밑에서 고급 매트라고 PR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그닥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넣어놓을게요. 자, 일단 뒤쪽에 뭐 사고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시트. 이 시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맨몸새가 끝 이음새 부분들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여기도 뭔가 없어 보이고 눌러도 허당이고, 여기도 뭔가 없어 보이고 뭔가 허당이고. 자, 그렇습니다. 이 시트는 출고 때 오리지널 가죽 시트가 아니라 차량을 구입 후에 밖에서 씌운 사제 시트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뭐니? 아무것도 아니죠. 얘는 그 마루죠. 그 마루. 아, 저도 예전에 이 애를 이용했는데, 이것도 얘기하면은 이것도 신고할 거 아니야. 얘기 안 할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부채가, 이제 여름 다 끝났는데 이 부채가 과연 나에게 무슨 이득을 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수학여행 갔을 때 이거 향나무 부채 같은 거 여러분 기억나나요? 나이 좀 드신 분들? 모르시나요? 향나무로 돼가지고 부채인데, 냄새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 냄새가 좋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제 그 냄새가 좋았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여기 곰보리를 다 뜯고서 집어넣지 않았지. 바이어도 뭔가 의심스러웠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곰보리를 뜯고서 다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눈이 똑같아요. 자, 저는 반대편을 뜯어봤는데 바이어는 이쪽을 뜯어봤네요. 사실 사고는 저쪽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자, 볼게요. 2003년이라고 적혀있죠. 2003년 2월이라고 적혀있고요. 3K870625 3K870625 3K의 3이 2003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량은 2003년 라세티 구형 모델이구나. 뭐 그런 걸 우리가 또 보너스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탑승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눌러볼게요. 자, 키로수는 밤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라이트를 좀 켜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수는 2059만 31. 아, 죄송해요. 20만 5931. 갑자기 머리가 또 백지화가 되지?
20만 5,930일. 이걸 못 읽을 뻔했어요 이 순간. 배가 고파가지고. 자, 주행거리는 20만이 이제 간 넘은 그런 상태이고요. 자, 접이식밀로 옵션 있죠. 접이식밀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접이식밀로 옵션이 배치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여기에는 카주 각종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카드 수납함, 그리고 여기는 웅장한 울트라 사운드의 향연을 펼쳐주는 사지 오디오, 그렇죠. 여기 굉장히 이펙트가 큰 이큐라이저가 달려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프로토 요건 달려있고, 그 밑에 아마 이큐라이저인가봐요. 사지 이큐라이저가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아니 이거 꽃감이 있지. 이거 뭐야? 잠깐만, 이 꽃감 뭐야 이게? 꽃감인 줄 알았는데, 꽃감이. 이거 그거 아니에요? 염주? 염주가 이거 왜 이렇게 커? 저는 이게 여기가 하얘가지고, 이런 데가 하얘가지고 꽃감을 왜 차에다 놨지 순간 했는데, 아니네. 염주네요, 염주. 원숭이다. 미안하다, 원숭아. 나로 인해서 네가 다쳤구나. 원숭이 브라더스. 약 3마리의 원숭이가 배치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원숭이에게 제가 크나큰 아픔을 붙여버렸네. 자, 여기 먹다 남은 물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실내가 그닥 유쾌하지는 않다. 냄새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운행하다가 갇힐 뻔한 게 뭐냐면, 여기 손잡이가 없어졌습니다. 이거 이게 없어져. 이게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땡겨가지고 아까 전에 갇힐 뻔했어요. 처음에 요령이 없어가지고 사무실에다 전화해가지고 문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열었는데, 이제는 한 두세 번 탔다 앉았다 해보니까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제 혼자 열 수 있어요. 아까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갇히는 줄 알고 차량에. 자, 양쪽 핸들 리모컨 배치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크락션 한번 올려볼게요. 크락션 육중했죠, 우리 라세티 크락션은. 그렇죠. 와우. 이거 튜닝한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라시티가 원래 크락션이 이렇게 큰가요? 묵직하고? 희한하네. 좀 개조한 느낌이 좀 나는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튜닝을 좀 한 것 같아요. 순정 크락션이 이렇게 클 리가 없었는데. 신기합니다. 자, 워셔액 작동하고요. 워셔액으로 인해가지고 이 배설물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2구. 2구로 굉장히 강력한, 뿜음을 보이고 있는 워셔액들입니다. 멈춰! 그렇죠. 이미 저의 노예입니다. 모든 와이퍼들은 저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제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고, 저는 초능력자임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셨죠? 자, 시동 끌게요. 기어봉, 약소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그 구실이, 뭐야 이거? 시동을 끄면 자연적으로 멋있는 형태로 또 트랜스폼이 되네. 잠시만요. 멋있다. 자, 오늘 하면? 파이오니어. 온 화면 이렇게 되고, 키를 뽑으면, 잠깐만요. 키를 뽑으면, 이런 식으로. 야, 이 기막힌데? 뭐지? 더 이상 누르지 않겠습니다. 깜짝 놀래. 자, 이 문을 좀 열고 해야지. 이 요령이 생겨가지고, 한 번에 열 수 있어요. 얘는 왜 이렇게 벌어졌지?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쯤에서 마무리를 좀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2003년 라세티. 자, 이 차량은 2003년 구형 라세티 오토 차량이고요. 이런 차가 있으면 저에게 사정 없이 마구마구 연락 주세요. 제가 다 구입하고 싶습니다.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따봉.